넓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균관대 문제를 볼게요. 성균관대. 지금 문제를 보면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y는 x의 제곱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위에 임의의점 pn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표가 a. 여기가 이제 a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a, 그다음에 a 제곱. 그런데 이제 1,0에 a라는 점이 있대요. large a가. 근데 이게 p까지 걷을 때 이 pn하고 qn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n 말고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이럴 때 qn의 x좌표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 y는 x의 제곱을 이퀄을 놓고 풀면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그죠? 자, 해볼게요. 요 점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y 마이너스, 요 점을 지나는 게 더 쉽네요. 그죠? 그래서 y 마이너스 0은 한 점은 이제 요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요게 밑변분의 높이가 요거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높이가 a 제곱이죠. a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하고 만나니까 여기다 이제 equal x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양변에 a-1을 곱해. 그래서 a-1 x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 넘어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x에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요. 요런 2차식이 나타나죠. 그러면 얘가 만나는 요 q, 요거 저 x좌표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고 이 수리논술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근의 공식을 써서 풀게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근의 공식을 써주면요, x는 2a-1, 그 다음에 b의 제곱이니까 a-b니까 a제곱 풀마 루트 -b죠. -b 풀마 루트 b제곱, 요거 제곱하면 4제곱 되네요. a 4제곱 마이너스 AC, 4AC, 4AC. 그래서 A제곱에 A-1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자, 요거 다시 정리해 보면 2에 A-1을 쓰고 A제곱에 얘가 A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제곱에 플러스 4a 제곱이죠. a 제곱으로 묶을까요? a 제곱으로 묶으면 풀마 루트 a 제곱으로 묶어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요렇게. 지금 요거 잠깐 다시 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전개하면 4a 플러스 4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2에 a 마이너스 1에 a 제곱에 풀마 루트 a 제곱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나와지네요. 이렇게 되겠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1 때는 요게 2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마이너스면 요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고로 x는 2의 a-1에 플러스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a입니다. 그러면 이게 2가 없어지고 a-1이니까 a-1. 그 다음에 요거 a로 묶으니까 a-1 이렇게 되니까 이거 a네요. 그죠? 하나 a예요. 이거 a는요, 여길 얘기하는 거죠. p. 자, 또 하나가 x는 2에 a-1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할 차례죠. 그럼 요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a-1분의 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Q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 지금 물어보는 게 qn 점 qn의 좌표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고로 qn은 qn의 좌표는 a-1분의 a 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a-1a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qn의 좌표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opn과 곡선 c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1a라고 하는데 s1a를 구하시오. 자, s1a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렇게 된 겁니다.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번 S1A를 구하시오. 요 넓이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넓이.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요거는요, 요 빨간 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A,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A제곱이라서 얘는 AX네요. A분의 A제곱이니까. 그래서 AX에서 빼기 X제곱 DX 이걸 적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물론 적분을 일일이 해도 되지만 우리 아까 근을 이용한 공식을 이용하니까 6분의 요게 이제 제일 높은 차수죠. 이 차식에 앞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에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a-1에 0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에 a 세제곱 이게 넓이가 되겠죠. 근을 이용한 식을 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qn, pn 직선과 c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s2a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 있죠? 요 넓이를 요거를 S2A라고 해서 요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S2A를 해 볼게요. S2A는 요 직선하고 요거하고 넓이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건 아까 우리 구해놨잖아요. 그죠? 아까 뭐였냐면 인테그랄 여기 지금 그 아까 qn 좌표 우리 구해놓은 거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그래서 a-1분의 a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a까지네요. a까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a-1a의 a-1분의 a의 제곱이었네. x-1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었고요. 요 노란 직선의 방정식 여기에 이제 요 함수가 x제곱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자,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들어 보이죠. 자, 이거를 전개해서 일일이 적분해도 돼요. 결국은 이제 2차식 적분이니까. 그지만 지금 보다시피 요 직선하고 요 곡선이 여기하고 여기 만났는데 이게 두 개의 근이잖아요. 그래서 근을 이용한 걸 사용하면 훨씬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6분의 요게 이제 최고차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베타가 A죠. A 마이너스 알파가 이겁니다. a-1분의 a 이거의 세제곱 요게 s2a가 됩니다. 6분의 1에 요거를 올리면 a-1에 a-1 마이너스 a 이거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1 하고 a-1 쓰고요. 이게 a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S2A를 A-1분의 A의 세제곱을 하고 곱하기 GA, 이 GA꼴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분의 1에 요거 이제 a로 묶어볼까요? a-1에 aa-2가 되겠네요. 이거의 세제곱인데 요 모양이니까 a-1의 a에 세제곱을 해주고요. 나머지를 띄어내면 6분의 1에 a-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GA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냥 뭐 간단한 산수에 불과하지. 간단하죠.